2022년 5월 3일 오후 2시 16분 부산 기장군 동백항 부두에 주차되어 있던 경차 한 대.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 등이 꺼지며 차가 점점 바다 쪽으로 움직이더니 결국 바닷물 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들어간 게 좀 떠나 있다가 눈이 없어서 좀 깔아져가 또 깔아졌거든. 차량 추락 당시 운전석엔 40살 여성 김모 씨가 타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김 씨의 오빠 43살 김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오빠 김 씨는 차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빠져나왔지만 운전석에 있던 동생 김 씨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남매가 타고 있던 차량은 왜 바다로 추락하게 된 걸까? 오빠 김 씨는 뇌종양을 앓고 있던 동생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동생 김 씨가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기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수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하고 오빠가 진술한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먼저 차량이 바닷속으로 추락하기 직전에 남매가 자리를 바꿔 앉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동생 김 씨는 뇌종양으로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았을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거동도 불편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굳이 운전석에 앉혔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의 문점은 그날 오빠 김 씨는 물에 빠질 것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자신의 핸드폰 과짐을 차에서 빼 바닥에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오빠 김 씨는 사고 전날에도 동백항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전날 동백항에 온 김 씨는 추락사고가 난 지점 인근에 주차한 뒤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는 브레이크 등이 켜지고 꺼지길 반복하면서 차량을 움직였습니다. 사고 전날의 김 씨는 마치 조수석에 앉아 브레이크 밟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더 충격적인 사실은 김 씨 남매의 추락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동백항에서 사고가 나기 보름 전인 4월 18일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김 씨 남매가 탄 티볼리 차량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 차가 빠지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번 일어나기도 어려운 추락사고가 보름 동안 두 번이나 일어난 김 씨 남매.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이에 경찰은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일어난 계획살인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김 씨 명의의 5억 원 안도 자동차 상해보험의 법정 상속인이 2월부로 오빠 김 씨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6월 1일 살인 혐의로 오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영장 신청 이틀 만에 김 씨는 경남 김해시 한 농수로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 한 장 없이 차 안에서 숨진 김 씨.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빠 김 씨와 당시 연인 관계였던 42살 조모 씨에 대해서도 의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조 씨는 티볼리 차량 추락사고가 있었을 당시 사고 발생 2시간 전에 가족의 교통사고라는 사유로 회사에 조퇴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그날 티볼리 차량이 추락한 현장으로 갔고 거동이 힘든 여동생만 남겨둔 채 애인 김 씨만 태워 현장을 빠져나간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 이후 동생 김 씨의 자동차 보험을 조 씨 소유의 스파크 차량으로 이전해주고 차량 명의자도 동생으로 변경했습니다. 물에 빠진 티볼리 차량을 범행에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조 씨 소유의 스파크 차량을 대신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 씨는 또 동백항 차량 추락 사고가 나기 전까지 애인 김 씨에게 인적이 드문 물가나 한적한 장소를 찾아 사진을 찍어보낸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범행 장소를 물색 한정황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조 씨의 차량인 스파크를 타고 동백항에 온 김 씨 남매는 바다로 추락하게 됩니다. 티볼리 차량 추락에 이어 스파크 차량 추락까지 조 씨는 이들 사건에 모두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추락 사고를 미뤄볼 때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동생 김 씨는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 오빠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기에 충분할 거라 보고 이 범행에 가담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동생 김 씨.
그런데 이들의 범행은 동생 김 씨에서 끝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신남매의 아버지 역시 차량 추락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2021년 7월 15일 부산 강서구 선악동강에서 차량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1억 원이 넘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오빠 김 씨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자 동생까지 살해하게 된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지도 못한 채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김 씨.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은 이런 와중에 사망하기 며칠 전 김 씨가 연인이던 조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된 조 씨는 남편 김 씨의 사망으로 이제 여동생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사망으로 수사는 종결됐지만 조 씨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하고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는 뇌종양을 알아 의사능력과 신체능력을 완전히 잃은 여동생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 도구로 이용했고 계획 범행한 점과 책임을 공범에게 미루는 점 등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1차 범행은 일부 피해자의 의사에 따랐던 점, 2차 범행 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며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부산고등법원은 생명을 보험금 편취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1심이 징역 5년에 처한 것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차량 사고사로 위장해서 부친을 먼저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수령에 성공하자 내연녀와 공모해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동생까지 살해한 사건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자는 그들 입장에서의 합리적 선택, 즉 범죄로 얻은 이익은 큰 반면 체포나 처벌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하게 될 때 범죄를 실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도 부친에 대한 첫 번째 범행을 통해서 거액의 보험금이라는 큰 이익을 얻은 반면 그 범행이 발각되지 않고 성공함으로써 재차 유사한 범행을 하더라도 그 발각의 위험은 적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한 합리적 선택 과정을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비슷한 수법으로 더욱 과감하게 여동생에 대한 두 번째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동생은 곧 죽을 시한부 환자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정당화시키려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계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보험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유사사건들이 재발할 우려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 편취 목적의 살인을 포함한 보험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체포와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부분의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보험범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보험범죄 조사 제도와 전문 인력의 확충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예행연습까지 한 오빠 김 씨. 그리고 그런 김 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조 씨. 그들에게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걸까요? 8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조 씨는 진심을 다해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길 바랍니다.